상주시 의회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을 두고 상주시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죠.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지연이 후적지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 지어진 상주시청 현청사. 건물 노후화로 매년 수억 원의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협소한 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증축에 따른 구조적 한계로 추가 증축도 불가능한 상황. 상주시는 이를 위해 낙양동 일대에 통합신청사를 짓고 현청사 부지는 공간 혁신구역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이 세 차례에 걸쳐 삭감되면서 두 사업 모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신청사 건립 무산이 공간혁신구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네, 만약에 신청사가 무산이 된다고 하면 이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공간혁신구역 사업도 저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이것이 재구조와 계획 수립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이 다 빠지게 된다면 최종 지정 과정에서 이것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부지를 재검토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공간 혁신 구역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기고 경제가 발전하는 게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시의 기능을 모으고 집중시키는 것이 뭐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건 뭐 신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하면은 이런 압축도시 전략에도 완전 뭐 반대가 되는. 한편 상주시는 통합 신청사 건립의 첫 단추인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1억 5천만 원을 제3회 추경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5일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